역전승 카드로 달리며 여유롭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SK의 덕아. 다리가 잘 움직이고 일단 어깨가 적은 등 작은 등체도 어깨가 좋잖아요. 하고 왔어요 구리에서. 그리고 아이고. 세정 올라왔냐? 어 안녕하세요. 이곳에 반가운 얼굴 이진영이 찾아왔다. 누가 왔어? 왜요? 구리에서. 아 오늘 시합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네 그랬어요. 형 요즘 시합 안 떼요? 시합 왜 안 떼요? 몰라 한 개 춤 탔죠? 한 개? 진짜요? 야 아이디 2억 분이야? 2억 3 분이야? 아 이제 어제 2억 4분 2억 4분 그럼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나봐 재현이한테 볼일 있어. 다들 빠져. 하니까 에스킨 좀. 오, 3할때 올라왔대? 야, 역시 FA 대박이네. 네? FA 대박이야. 반스윙 한거 반스윙? 땅도 마지막에 땅 붙잖아요. 지금 난리 났대요. 쌍마가 쌍마에서 다시 SK 보내버린다고. 위탁교육 보내야 된다고 나보고. 그거 제주도에서 그러잖아. 뭐 형 없었나? 뭐 감독이 처음 올렸을 때 그래 황성기 저기 저 2위에서 파이팅 파이팅 준비해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마술 감사합니다. 여유만만한 SK 선수들과는 대조적으로 승리에 대한 부담이 큰 두산 선수들은 무척이나 긴장된 모습이다. 한편 오래간만의 여유는 김성근 감독에게서도 느껴지는. 내일도 쉬셔야 되잖아요. 어제도 시합 안 돌아다니니까 왜 시합 안 하세요? 잘겠어요. 두산도 내일이 김선우인가? 네. 오늘 김선우랑 정재훈이랑 이재훈이랑 셋이 다 그렇게 가버렸네. 벌써 갔어? 네, 오늘 우리 무시했구나. 이재훈은 많이 넘겼으면 이재훈이 3위 우리도 3위 터지고 다음에 난 던져버리네. 연승 행진이 계속되는 한 이 분위기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1회 말 두산의 공격. 오늘 SK의 선발 투수는 성은범. 그런데 1루수 박정근의 실책으로 선두 타자 정수빈을 2루까지 진루시키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데 그리고 다음 타자 이정욱의 야수 선택으로 주자 1, 2루 상황. 그리고 김현수의 볼넷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일산 만루의 위기가 찾아오고 마는데. 결국 5번 타자 최준석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두산에게 선취점을 내준다. SK의 철동 수비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것일까? 천신만고 끝에 3아웃을 만들어내며 첫 수비를 마친 SK. 1점 뒤진 상황에서 선두 타자로 최정이 첫 타석에 들어섰다. 과연 어지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까? 힘있게 방망이를 휘둘러보는 최정. 그러나 공은 높이 치솟아 플라이아웃되고 3회 초 SK는 점수를 내지 못한다. 3회 말 다시 두산의 공격. 불안한 출발 때문인지 SK 수비가 또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지원의 실책으로 선두 타자 이정욱을 출루시킨 SK.
더 이상 추가점을 내주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김현수와 최준석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3-0으로 벌어진다. 6회 초 한 점을 쫓아간 SK의 공격. 최정이 다시 타석에 들어섰다. 호창성의 첫 공을 시원하게 받아치는 최정. 그렇게도 고대하던 첫 안타다. 에스케이의 다음 타자는 17년 동안 두산에서 활약한 안경현. 아, 저 왔는데 우승 못하면 되게 제가 민망하잖아요. 네. 저 왔을 때 우승 해야 되는데 2년 연속 우승인데 저 와서 우승 못하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좀 걸려 계속. 그가 친정팀 두산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뽑아낸다. 정말 오랜만에 담장을 넘겨본 안경현. 아씨, 1년 3개월인가? 오랜만에 쳤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홈런 치면 어떤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떻게 치는지 잊어버렸어.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전광판에 빵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없어졌으니까 아우 좀 마음이 놓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경기. 안경현의 홈런으로 살아난 SK는 무섭게 두산을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박재성의 1타점 적시타로 SK가 역전을 한 가운데 정근우가 친 공이 유격수 앞에서 불규칙 바운드되며 2루타가 된다. 6회 초 SK는 무려 5점을 뽑아내며 6-3으로 두산을 뛰어넣는데 그러나 투수가 전병대로 바뀐 8회 말 두산의 반격이 시작됐다. 손시원의 볼넷에 이어 우익수 조동아의 실책으로 이원석의 우전 안타가 득점타가 되고 만다. 무섭게 뒤쫓는 두산. 승리의 여신은 아직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9회 초 SK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다. 선두 타자 최정이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튼 상황. 정상우가 친 공이 이루수 앞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나지원의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로 정상우가 친 공은 진루타가 된다. 지금 인터넷 난리 났다더라고. 럴커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스타크래프트 럴커, 두더지 막 이런 거. 바로 이것이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럴커. 럴커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숨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결국 이날 SK는 최정이 공격의 시작점을 만들면서 11-5로 두산을 상대로 1승을 챙기며 무서운 7연승 행진을 이어간다. 한 달 만에 안타. 그것도 이겼어. 네. 안경이 제발. 안타 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오랜만에 안타니까. 좋았죠. 우와, 진짜 좋았죠. 시즌 끝날 때까지 홈런 5개 치려고 했는데 홈런이 안 나요. 오늘의 승리로 SK는 1위 기아와의 승차를 더욱 줄이며 바짝 뒤쫓기 시작한다.